겨울과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오지 않을 것만 같던 추위가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을 잔뜩 웅크렸는지 야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매서운 추위를 피해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 깜깜한 학교 운동장 속 불 켜진 체육관에서 많은 분들이 배드민턴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배드민턴은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지나치도 관계없이, 날씨도 관계없이 일찍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스포츠로서 너무 재미나고 즐거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곳에선 아침 일찍부터 실내 농구 경기가 한창이었는데요. 겨울이라서 이제 야외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 우려도 있고 날씨도 많이 추운데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운동함으로써 부상 우려도 줄일 수 있고 날씨 따뜻하게 운동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추위를 피해 웅크리기보단 실내 체육을 통해 땀을 흘리면서 추위를 극복해보는 건 어떨까요?